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파이썬 OpenCV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앞에서는 저희가 이미지 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이미지를 우리가 플래그를 적용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고요. 굉장히 쉬워요. 함수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플래그를 간단하게 적용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미지끼리 뭔가 합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후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그런 걸로서 이제 뭔가 학습을 해서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거란 것이죠. 그랬을 때 후에 그 결과물들을 이제 저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좀더 이거를, 좀 프로그램화 시키려면은, 우리가 이제 메뉴처럼 뭐 이렇게 페인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집 도구나 이런 것처럼 어떤 메뉴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메뉴들을 클릭을 했을 때 저장을 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면 좋은데, 후에 그것은 앞에서 저희가 파이썬 활용 과정에서 배웠던 TK Inter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파이썬 OpenCV하고 합하시면은 좀더더 다양한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TK-Inter 자체에서도 이미지를 다루는 뭐 그런 함수들도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OpenCV보다 훨씬 더 약하죠. 지원하는 것들이요. 그래서 지금 OpenCV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좀 제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이미지들 어떤 시각화나 그런 것들 할 때도 이 OpenCV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OpenCV를 다루고 뒤에서 또 그거를 융합으로 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 src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불러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할 공간을 해야죠. 그래서 DST, Destination 약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mpany Result PNG 파일로 나는 저장을 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파이썬 코드로 기본적인 걸로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파일들을 라이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할 때는 또 다시 이제 저희가 저장하는 그런 함수들을 이용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파이썬 OpenCV에서 적용하는 것은, 여기 지금 현재 열었잖아요. 리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줬잖아요. 한번 보여주고, 보여줄 필요도 없겠지만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CSV2, 그 다음에 라이트입니다. 딱 요거 하나예요. 라이트인데, 요것을 이미지,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정해진 거에다가 위에 있는 이미지 src를 나는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장이 바로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같은 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쉽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서 배웠던 그 플래그, 그래서 I am read, 그 다음에 gray를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gray, scale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scale이죠. 자, 맞나요? 이게 스펠링이 가끔 많이 틀릴 때가 있어서 저는 Ctrl-C, Ctrl-V 하는데 강의상 하나씩 좀 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대로 동작이 되는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F4키를 누르셔서 실행을 하시면은 우선은 요것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미지라고 제가 함수를 잘못했네요. 자, 이미지가, 지금 보면은 요것이 아니고 이미지죠. 요것으로 해야겠죠? 자, 잘못 입력했네요. 자, 그러면 F4키를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장됐는가를 또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등록한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이미지를 같은 경로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PNG 파일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가 원했던 그 그림이 지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크기는 좀 줄어들었어요. 아마 효과를 필터링 내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화소나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흑백으로 형태로 변환을 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줄어든 것을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 라이트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끝내면 좀 아쉽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나 저희가 입센션 처리처럼 좀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을 열었는데 에러가 오류가 뭐 발생하고 그럴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요. 지금 이제 이미지가 이제 not known이라고 해서요.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없다면은 거기에 대한 값들을 또 결과 값들을 좀 출력을 해봐야겠죠. 앞에서 그런 입세션 처리나 그런 것들을 파이썬 입문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입세션은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트라이 입세션을 하고 해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를 객체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만약 없다면은 예, 프린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위에 이미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아래쪽에 요것이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본 뼈대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미지를 리드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저장하고 예, 외우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